그날 와이프 차를 잠깐 탔는데 최저가 주유소를 검색해서 주유를 하려고 갔어요. 직원이 서 있길래 3만 원 주유해 주세요라고 외쳤는데, 예, 3만 원이요? 휘발유, 아, 셀프예요? 아, 서 계셔가지고 좀, 아이고, 좀 뻘쭘했거든요. 셀프라고 말은 하셨지만 3만 원을 그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서 아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렸거든요. 주유건을 껐고 이제 느긋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원분이 다가오시더니 쉬이 하시는 동안 와이퍼 점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와이퍼는 언제 교체하셨나요? 와이퍼 작년 저기 10월달에 교체했거든요. 작년 10월이요? 네. 하이브리드 와이퍼가 아니고 좀 피로도 나오게 나서 제가 할 줄 알아요. 제가 저 와이프 차라서 저 초보 운전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와이프 차에 초보 스티커가 붙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되게 좀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와이퍼 얘기를 꺼내면서 마음대로 만지기 시작할 때부터 흔히 얘기해서 이제 호구를 잡는다 싶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초보자분들 이제 몇 대 몇 블랙박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보를 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카페에다가 글을 이제 올렸는데 은근히 잘 모르는 분들이 당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용도 비싸면서 잘 모르는 식으로 해서 그럴듯하게 이제 말장난을 해서 장사하는 식의 영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와이퍼라도 몇 년간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구독자분들이 보셨을 때 굳이 비싼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렴한 걸로 자주 못해도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왼쪽에서 있는 오토바이 때문에 오토바이 집중하다가 오른쪽 차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갖고 경적을 빵 하고 울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가 있거든요. 그 차를 피하려다가 아마 그거 신경 쓰다가 못 보신 것 같아요, 저를. 저는 이제 원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갖고 갔는데 갑자기 먼저 창문을 먼저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있으신가 하고 세웠더니만 이제 저는 딱 처음 든 생각이 죄송하다였어요.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 바로 들더라고요. 비상등에도 킬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죄송해갖고 오히려. 경적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으신 분도 계시고 정중하게 이렇게 사과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어갖고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가 아마 그때가 정체되는 시간이었으니까 사거리에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껴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M5 분이 전화 애초에 사이드 밀어보고 아 끼워줘야 되겠다 하고 양보를 해드렸는데 기사님이 그렇게 엄지를 날리시고 갈 길을 가시더라고요. 4년간 운전하면 처음 있던 상황이라서 또 뿌듯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저만 급하게 운전하기보다는 조금 더 배려와 양보를 하면서 조심히 운전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람이랑 처가에 가는 도중이었었는데요. 좌회전하려고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었어요. 빨간색 SM3 차 한 대가 우측에서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신호 위반하는 건가 싶었죠. 거시기 한다고 뭐야 이건? 현선 정도 측정하는 게 분명하여 측정하도록 우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자. 앞에 쇳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저도 신호 대기하면서 뭔가가 있다는 거를 감지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걸 보고 그거를 다른 사람 혹시나 이제 주행하다가 바퀴 밟게 되면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고자 그거를 가지고 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신호 위반이라든지 뭐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이런 위반 차량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상품권을 많이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분한테는 뭐 친절 상품권이라도 있으면은 좀 하나 주고 싶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당시에 좀 많이 감동받았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비가 왔다가 비가 그치고 약간 좀 날이 추워가지고 빙판길이었는데 오토바이 우회전하시는 분이 미끄러지셨는데 아마 빙판길이어서 우회전 하시다가 미끄러지셨는데 아는편에 남자 세 분께서 바로 도와주시더라고요. 놀랬어요. 아는 분처럼 막 뛰어가셔가지고 얼굴도 모르는데 도와주시고 옆에 다른 오토바이 배달원분도 오셔서 도와주시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훌륭했어요.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그냥 길을 지나가시던 분들이 그 뒤에 경찰차가 와가지고 경찰분께서 이렇게 도로 막아주시고 가라고 하고 저는 막상 달려가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 있거나 하면은 몸이 먼저 닿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저도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거 보시면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어르신께서 건너고 계시더라고요. 다리가 좀 불편하셨는지 걸음 걸으시는 게 좀 많이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다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비상 깜빡이를 켰더니 옆에 차주분도 비상 깜빡이를 켜고 어르신께서 그냥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게 모습이 보기 좋아가지고 제보하게 됐습니다. 요즘 보면은 보행자 신호에도 표시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좀 자주 보이는데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조금 여유를 두고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려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앞에 한 남성분이 손으로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을 했었는데 까꿍. 아, 겁나 멋져. 반할 뻔한데. 멋있었다. 진짜 멋있었다. 그냥 지나가시던 시민분 같긴 한데 여자 아이가 지나가니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이렇게 막으셨더라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보니까요 그 앞에 언니처럼 보이는 여자 아이가 앞서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언니를 따라간 게 아닐까 싶어요. 제일 처음에 그 분에 대해서 좀 짜증냈던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또 그렇게 어린아이를 보호하시려는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도 받고 멋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집에서만 계속 지내다가 이대로 벚꽃 시즌이 끝나는 게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드라이브에 가게 됐습니다. 내장산이 가을 단풍으로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벚꽃이 유명하다는 거는 전혀 몰랐거든요. 입구에서 만개한 벚꽃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봄바람이 날린
사고 영상을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사고 영상은 아니지만은 이런 만개한 복구기를 혼자만 보는 게 아까워가지고 다른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보해드리게 됐습니다. 그 영상 중반에 보면은 재밌게도 20대 커플, 중년 부부, 노년 부부가 차례대로 사진을 찍고 계셨는데요. 각자 다른 포즈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부부들의 인생의 흐름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자가 격리하시고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답답해하시는 마음도 이해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개한 벚꽃길을 보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고 눈호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